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 한번 보고 오셨어요? 뭐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 보고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AMD CPU의 문법에 관해서입니다. 이 문법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문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아시는 분 꽤나 많을 텐데 그냥 쿨러를 장착 해제하다가 CPU가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딸려 나온 게 뭐가 문제냐? 이거 각 한번 잘못 잡거나 딸려 나올 때 튕겨 나가면은 이런 식이 돼버려요. 지금 CPU 핀이 휘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끔찍한 현상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쪽에 휘었는 것만 얼핏 봐도 한 20개쯤 돼버리는데, 이렇게 휘어버리면은 조금 많이 휘었는 애들은 이미 크랙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애들. 그럼 다시 펴도 핀이 부러져요. 자주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좀덜 휘었는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 피는 것도 매우 정밀하게 잘 피지 않으면은 접촉불량 증상으로 CPU가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안 켜져. CPU 발열이 갑자기 높아졌어. 게임하면 크래시하고 튕겨. 오버클럭이 안 돼. 뭐 이런 증상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만큼 휘면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유상 AS를 해야 되는데, 무상이 안 돼요. 소비자 과시지니까. 유상 AS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 몇 분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 IT 시스템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열풍기 가지고 해주면 안 되냐,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폈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저도 하겠는데, 뭐, 20개, 30개 휘잖아요. 그러면은, 못 고친다 그래요? 못 고친다 그럽니다. 아니면 IT 시스템님한테 가라 그래요. 왜? 이거 핀 하나 힐 때마다 원래 사설 수리 가면 돈을 받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거 대충 따져도 이거 한 60개 정도 했을 거예요. 60개 했다. 수리 비용이, 응? 수리 비용이, 이 CPU 비용보다 비쌀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심을 때마다 가격을 재잖아요. 이 핀도 일반적으로 IT 시스템은 좀 싸게 하던데, 저렇게 많이 휘면은 비용이 세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고치고 버린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문법에 대해서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일반 AMD 유저뿐만이 아니라 업자들도 봐주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랑 끝까지 문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재미도 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거부터 할게요. 인텔에는 문법이 없는데 왜 AMD만 문법이 생기나요? 이거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판에 그림을 그려왔어요. 일단 이게 인텔 CPU입니다. 그리고 이게 AMD CPU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위에 히트 스프레더가 하는 뚜껑이 층이져 있어요. 층이져 있습니다. 한 층. 그래서 이 아래층에다가 사실 고정을 해요. 소켓 덮개가 있는데 여기를 고정을 하면서 눌러줘요. 제가 손톱으로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판에 손상 없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들려 나올 수가 없어요. 좀센 힘이 가도 이게 안 들려 나옵니다. 뭐 AMD도 기판 끝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안 돼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판이 매우 연약합니다. 녹색 기판 부분. 얘는 이제 지금 쇠로 안 덮였기 때문에 이 녹색 기판 부분이 매우 연약해서 조금 세게 힘을 주면은 이 기판이 갈라집니다. 갈라져 본적 있나요? 저는 옛날에 갈라진 걸본적 있어요. 아니면은 위에 표피가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회로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회로가 끊어져 버려요. CPU 영원히 못 씁니다. 이거는 IT 시스템님도 못 고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MD는 소켓 구조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법이 된다. 그럼 AMD는 왜 소켓을 안 바꿔요? AMD는 그 유저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2022년까지 소켓 호환시켜줄게. 그러다 보니까 못 바꾼 겁니다. CPU 구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럼 CPU, AMD는 그럼 어떻게 고정해요? 이거 그냥 핀으로 꼽는 게 끝이잖아요. 이거 고정이 어떻게 돼요? 궁금해하실까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AMD는 밑에 소켓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켓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핀을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CPU를 꽂으면 핀이 이렇게 쏙 들어갈 겁니다. 끝까지. 네, 이 기판을 이쪽으로 밀어요. 레버를 당기면서.
레벨 단계에서 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갈리기 때문에 핀이 이 사이에 마찰력으로 꼽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핀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 부분에 마찰력이 생기겠죠. 위에 게 옆으로 가니까.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자동으로 반대로 가는 것처럼 되니까 이쪽에 마찰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핀이 살짝 끼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 싹싹 좌우로 교체되면서 핀이 뻑 끼어가. 근데 문제는 이 핀이 이래 가는데 이거 뭐 힘이 있겠어요? 쥐뿔도 없어요.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잘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정해봤자 사실상 고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좀 세게 잡아당기면 뽑힐 정도로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인텔에는 무법이 없는데 AMD만 무법이 생깁니다. 그럼 무법은 어떻게 방지하나요? 흔히 무법 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쿨러 뭐 고부하로 달궈가지고 밑에 뜨겁게 만들어서 떼면은 쉽게 벗겨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써멀 성분이 써멀 페이스트라는 가루랑 그리고 그리스 성분, 그 기름이죠. 기름이랑 섞어서 만든 게 써멀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분이 줄어들어요. 왜? 열 전달 물질은 사실상 그리스가 아니고 써멀 페이스트라는 가루 성분이 열 전달율이 좋기,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분을 최대한 줄이고 빡빡하게 만들어요. 빡빡하게. 그럼 빡빡하게 만들면 점도가 높아지죠. 쉽게 말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그다 보니까 좀 고성능 써만 쓰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러붙어서 같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쿨러 단지 한 2년쯤 지났다. 그러면 이미 유분이 다 말라가지고 뻑뻑해져 있는 상태예요. 싸구려 써만 썼어도. 그럼 들러붙어가지고 아무리 열을 줘봤자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 또는 겨울 같을 때, 날이 좀 차가울 때,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 그러면은 여러분 돼지기름 어떻게 돼요? 고기 굽고 나고 놔두면 하얗게 굳잖아요. 유분 똑같습니다. 써멀 페이스트도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빠져요. 아니 그냥 부터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온도가 낮아서 써멀 유분이 충분히 있는데 들러붙어가 빠질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외 방법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유분이 다 빠져가지고 들러붙어 있는데 거기에 열을 가해봤자 이게 분리되겠어요? 완전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굳는 것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딸려온다는 거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딸려와요. 수냉쿨러 쓰면 해결돼요. 아니요. 해결 안 됩니다. 수냉쿨러도 사실 수냉쿨러는 파손은 안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딱 나와있잖아요. 수냉쿨러는. 그리고 여기 위에 일직선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가이드에 따라서 짝대기에 따라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삐뜰 수가 없어요. 수냉쿨러 장착 해제할 때. 그래서 핀이 안 휘어서 빠지는 거지 딸려나옵니다. 딸려나와요.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수냉쿨러 달아도 이 코어 부분에 같이 딸려가 쓱 나옵니다. 결국은 뭔 짓을 하든 딸려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사 풀 때까지만 해도 나사 풀 때까지만 이걸 좀 힘을 주고 누르세요. 살짝 누른 상태에서 나사를 푸세요. 혹은 이 걸쇠를 풀 때 너무 한쪽만 덜렁하고 떼지 마시고 조금 느는 상태로 힘줘서 이쪽을 빼고 그리고 이쪽 빠졌으면은 반대쪽도 살그머니 뽑으세요. 뽑고 한 번에 들어야 돼요. 한 번에 기울을 생각하지 말고 삐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팍 뽑으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혹시 나는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가게 들고 가요. 동네 컴퓨터 가게도 그거는 웬만하면 안 휘고 뽑아줍니다. 휘었다 자기가 책임져 줄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가 문제 생기게 만들어서 당연히 책임져 주겠지. 여튼 한 번에 탁 뽑으면은 어지간하면 휘지 않고 빠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거면은 써머를 자주 다시 바르면 돼요. 좀 묽은 거 있죠. 성능이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좀 묽은 거를 바르고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발라주면 사실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귀찮잖아. 나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뽑습니다. 내가 지금 컴퓨터 가게를 한지 9년 됐거든요. 근데 저거 핀을 뽑다가 휘어먹은 적이 없어요. 한 방에 팍 뽑으면 됩니다. 왜? 옛날부터 AMD CPU 썼거든요. 그 톨리만인가? 톨리만 뭐 아니면 그 에슬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레고 이런 거다 써봤기 때문에, 뺄때 어떻게 뺀지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팍 뽑으시면 파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라이젠 사제 쿨러가 필수라고 해서 살려고 했는데, 조립업체에서 안 달아줘요 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조립업체에서 안 달아준다. 이거, 왜안 달아주는지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나도 조립업체 하고 있으니까. 이거 AMD를 옛날부터 썼는 사람들은 어떤 쿨러 써야 되는지 대충 알 텐데, AMD를 이제야 팔리기 시작해서 조립업에 뛰어든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AMD의 클립형 쿨러는 택배로 보냈을 때 빠진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보통 이거 아니고 뭐지? 우리 카페 가보면은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냅니다. 포장이 여기 구매 후기 게시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포장 보이시죠? 포장 일단 겉에 해주고 뭐 속에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좌우로 안 흔들리게. 쿨러가 좌우로 안 흔들리게 가득 채워요. 공랭 쿨러 한번 볼까요? 공랭 쿨러. 얘도 이렇게 겉으로 싸주고 속에 가득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우면은 쿨러가 빠지더라도 좌우로 흔들릴 확률이 좀 낮아져요. 아니면 나사가 살짝 풀리더라도 좌우로 흔들릴 확률이 낮아지니까 일단 큰 파손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택배가 정말 심하게 던지거나 조금 불량하게 차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쿨러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쿨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을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지금 CPU는 지 혼자 따로 나뒹굴고 있고, 쿨러는 이렇게 빠져 있고, 응? 클립이 여기 걸려 있던 건데 클립 빠져 있고, 심지어 이 소켓에 막 썸을 가득 차고 다 묻어 있어요.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보드 교체. 심하면 히트 파이프가 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쿨러 교체, CPU 핀 달렸으니까 CPU 교체까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포장을 잘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클립형 쿨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입 2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보이세요? 요런, 걸리는 클립이 있는 애들. 요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데, 이 클립을 위아래로 꼽는 거는, 여기 그 쇠판때기가 아무리 장력이 높다 한들 이 쿨러 부위가 좀 나갈 때는 튕기는 힘 때문에 풀려버려요. 이게 달랑달랑 풀리면서 팍 나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이게 풀리는 순간 이 텐션 때문에 오히려 튕겨나가듯이 튕겨나가요. CPU는 딸려나오는 거예요. 튕기면서 팍. 특히 겨울에 그렇습니다. 여름엔 덜해요. 서멀그리스가 잘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은 쓰면 안 됩니다. AMD4에는 이게 RC300도 이런 타입이고, 예전 겜맥도 이런 타입이고, 에코 자이러스 같은 것도 이런 타입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좀 저렴한 2만원대, 만얼마대 쿨러들이 이 타입이 정말 많은데, 심하면 3만원짜리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AMD4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선이고요. 손님이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아니면은 손님한테 이런 타입을 바꾸라고 하세요. 참고로 이 타입은 조금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중 구조. 그러니까 그 메인보드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물을 장착이 돼 있어요. 백플레이트랑 함께. 그러니까 밑에 밑판에 붙이는 거랑 위에 판때기 뭐 따로 이렇게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이게 CPU 소켓이면 이 소켓에다가 쿨러 장착하고 또 별도로 나사를 양쪽에 장착해서 고정시키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나사가 좀 풀려도 무법은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완전 풀리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드물기 때문에 무법은 거의 안 되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뽑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왜? 요렇게 뾰족 나와 있는 데다가 위에 나사 하는 거기 때문에, 뽑히더라도 이게 좌우로 이렇게 덜렁이 아니라 툭 이렇게 한꺼번에 빠져요. 핀이 휘는 경우가 드물어요. 다만, CPU 접촉 불량은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손님이 해결하기도 편해요. 요 양옆에 나사를 뽑고, 그리고 요거를 제거를 하고, 요거 레버 제끼고, CPU 다시 뺐다가 꽂고, 레버 다시 덮고, 이거 덮고, 나사 양옆에 꽂으면 끝이기 때문에, 요런 쿨러를 쓰면은,
일반적으로는 무법이 생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CPU 접촉 불량만 드물게 생겨요. 매우 드물게. 한 4, 50개 팔아야 한 개 있을까 말까. 잘 안 생깁니다. 이런 쿨러가 어떤 게 있나요? 농협 쿨러, 어쌔신 3, 뭐 아티스트 3R, 마초, ID 쿨링 224. 아, 참고로 ID 쿨링은 3만원 안 하는 저렴한 제품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 거 쓰시면은 무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략을 꼭 쓰셔야 된다는 분한테는 저런 거 추천해주면 됩니다. 이게 좀 고가형이라서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타입이 있어요. 어떤 거? 타입 3번입니다. 저 일일이 그림 그린다고 고생 좀 했어요. 나사 집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니티가 여기 들어가고, CNPS 10X가 여기 들어가고, 그거 외에도 뭐 CR601 뭐 이런 애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사 집결식은 한 가지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트리니티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AMD에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리니티는 이게 손나사라서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아, 그러면 드라이버로 잘 쪼이면 되잖아요. 드라이버로 쪼여도 풀려요. 왜? 요 놈이 흔들려요. 이게 우리가 여기 추가로 장착해주는, 지지해주는 쇠판때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면은 이걸 아무리 세게 쪼여봤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서 이게 풀려가지고 나뒹구는 경우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물론 개선 키스 요청하면 따로 주긴 하는데 기본 키스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트리니티는 쓰지 마세요. 일단 AMD에서는 CNPX, 10X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선 키나고 기존 키스 있는데 얘네는 어찌됐든 무법은 안 생겨요. 다만 온도가 조금 차이 납니다. 개선 키스 온도가 좀 더 낮아요. CNPX, 10X는 써도 돼요. 그럼 뭐 CR601도 써도 됩니다. 이거 써도 됩니다. 근데 또 CR1000은 쓰면 안 돼요. CR2000은 써도 되는데, 2000은 써도 되는데 CR1000은 쓰면 안 됩니다. CR1000은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스프링 방식의 나사예요. 이 네 군데가 스프링 방식 나사가 문제가 되는 게 장력이 별로 높지 않은 스프링, 그러니까 좀 길고 여기 여유 있는 스프링들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되는 애들은 이게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좌우로 흔들면서 핀 한두 개만 휘더라고요. 통째로 다 휘잖아요. 내가 두 번 겪었거든요, 그거. 그래서 저는 CR1000을 안 받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걔도 저 아까 타입 1 있죠, 1. 여기에 속하는 ID 쿨링 224도 여기가 스프링인데 걔는 왜 문제 없어요? 스프링이 아주 압축이 심하게 됩니다.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스프링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애들은 안 풀려요. 위에 나사 받고 나면은. 예, 이럴 정도로 압축이 심하게 된 스프링 아니면은 스프링이 너덜하게 있는 애들은 또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막 머리가 복잡해요. 와, 씨, 쿨러 그럼 골라 써야 된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쿨러 골라 써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쓰시거나 대충 따자면은 이제 4F 있죠. 그게 사이클론이었나? 제품이 뭐였지? 4F 4, 그리고 아까 ID 쿨링 224, 아티스트 3R, CNPX 10X, CNPX 9X. 아, 9X는 클립이잖아요. 9X는 클립인데 양옆에 클립 위에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만 꽉 쪼이면 걔도 안 풀려요. 아니면은 CR2000, 응? 아니면 마초, 농협, 어쌔신 3 이런 애들은 안 풀려요. 그런 애들 위주로 쓰시면은 AMD 포함돼도 안 풀려요. 공략은 일단 그런 게 써야 되고요. 공략 머리 아프다. 그거 일일이 언제 외워? 그러면 순행 쓰세요. 순행 모든 제품은 무법으로, 그러니까 택배 무법으로, 택배 무법 생겨서 파손은 안 생깁니다. 요새 순행 싼 것도 많잖아요. H240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RSI 그거 말고 뭐 L240V2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죠? 좀 저렴한 순행들 몇 종 있잖아요. ID 쿨링에서 파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 요새 EMTEC에서 수입해서 파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쓰면은 사실상 다크플래시를 파는 것도 있고, 부법이 안 생겨요. 택배 배송 중에는 이유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 펌프 부분 있잖아요. 펌프 부분 무게가 안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펌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호스가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 무게가 나가야 고정되어 있는 게 흔들릴 텐데, 진동이 있을 때. 이게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안 흔들려요, 거의.
거의 안 흔들려서 나사가 안 풀립니다. 이 나사가 안 풀리면은 무법이 안 생긴다. 가볍기 때문에. 근데 타워형 쿨러는 이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던지거나 큰 진동이 오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빠진 거예요. 진동은 뭐다? 부품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흔들거리면은 결국은 나사가 풀리게 되는 거고, 순행은 요 부분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진동이 없거나 잔진동만 생기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업자 치잖아요. 고객이 매우 먼데 있고 도서상관이다, 제주도다, 아니면은 강원도 뭐 이런 데다, 아니면 어디 섬이다, 그러면 어디 가면 순행 달라고 그럽니다. 공랭 달라고 안 해요. 근데 견적이 싸구려다, 그럼 그냥 기본 쿨러 쓰라고 하세요. 3500까지는 기본 쿨러 써도 됩니다. 3600부터는 기본 쿨러 쓰기 좀 어렵고요. 아니면 손님한테 직접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CNPX, QX 같은 건 정말 달기 쉽기 때문에. 손님이 그거 할 줄 모른다, 공랭 쿨러 꼭 타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추천했던 제품들 중에서 쓰라고 하세요. 이거는 반강제라고, 아니면 달아두기 어렵다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불편하다, 내가 쓰고 싶은 이쁜 거 못 쓴다,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난 다른 업체 사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도 어차피 잘 안 해줄 거고, 택배 보냈을 때 그거 한번 파손나면 얼마나 타격이 큰지 알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손나면은 뭐 그 택배사에다가 10% 정도 떼이고 물건을 돌려받는 보험을 넣습니다. 파손 보험을. 근데 파손 보험을 넣다 하더라도 손님한테 신뢰를 잃지, 그리고 선출고 해주니까 돈이 묶이게 되죠. 그리고 뭐 택배 같은 경우는 착불로 다시 돌려받고 다시 택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택배 비용 3만 날라갑니다. 하여튼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대 안 팔고 말지 문제가 생기는 세팅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을 보이는 유저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쿨러를 쓰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 신성조가 이 쿨러를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 쓰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최근에 깻맥스 400V2 쓰다가 그 개선판이잖아, 나사 방식이고, 내가 그걸 제꼈는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CPU 접촉 불량. 지금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이 CPU 핀이 살짝 보여요. 분명히 나사가 다 결착돼 있는데, 나사 4개 다 빠지지 않고 결착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내가 스프링 방식에 장력 약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장력 약한 애들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튕겨져 나가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밑에 구멍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 구멍에 못 들어간 거예요. 위에 구멍에는 들어가 있는데 밑에 구멍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떠있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 판때기 이렇게 있고 위에 판때기가 있는데 이미 다 무려진 상황태니까 저거 핀이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에는 못 들어가고. 왜? 여기가 미묘하게 안 맞아서, 이 부분이 미묘하게 안 맞아서 여기까지 들어가 멈추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접촉 불량이기 때문에 안 켜져요. 아예 안 켜집니다. 팬도 안 돌아요. 그래서 손님 전화 받아서 컴퓨터가 안 켜진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꽂아서 그 레버 제끼고 꽂고 그리고 쿨러를 장착하면은 켜질 겁니다. 문제는 이 쿨러 재장착을 할 수 있는 손님도 있지만 못하는 손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깻맥스 400V2를 빼버렸어요. 여러분도 웬만하면은 요 스프링 나사 방식일 때 사결착이고 이런 스프링이 폭이 넓어서 텐션이 아주 강력하지 않은 애들은 어지간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시겠죠? 자, 오늘 주제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대충 정리를 하자면은 AMD만 무법이 생긴다. 무법이 서멀 페이스트가 말라붙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일직선을 뽑자 정도가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MD 라이젠 사제 쿨러가 필수라고 하는데 왜 사제 쿨러 자꾸 안 달아줘요? 저런 방식으로 빠지고 다시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빠지고 파손이 생기는 쿨러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클립 방식은 다 안 받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나사 방식으로 받고, 그 중에 손나사인 애들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장력이 약한 애들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확실하게 안전하게 받고 싶으면은 순행 쿨러 저렴한 걸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문제없이 택배로 물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문을 순행으로 넣으면 아마 거절도 안 나갈 겁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뭐 순행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순행 쥐뿔도 안 남거든요.
우리 막 6만짜리 순행 팔아봤자 2,000원 남나? 그 광냉쿨러 팔아도 1,000원 남으니까 그나물에 그 밥이요. 1,000원 더 남기려고 애쓰는 거보다 애초에 손님하고 얼굴 붉히고 싸우기 싫어서 여러분한테 오늘 영상 한번 올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